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림을 전체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 해제하는 기능을 한번 버튼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HTML 문서에 버튼을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요. 인풋에 타입을 버튼으로 주고 value가 select all 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하고요. 이 엘리먼트의 onClick 이벤트로서 SelectAll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와 구분할 수 있게끔 HR 태그를 이용해서 구분을 할게요. 자,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SelectAll이라는 버튼이 생기고 가로줄이 하나 생긴 걸알수 있네요. 그리고 SelectAll이라는 함수를 이제 script.js에 추가해야 되겠죠? 그럼 script.js 파일에서 Select All 함수를 작성해 볼게요. 우선 이미지를 담은 모든 div 태그를 검색해야 되는데요. 편의상 변수의 이름을 images라고 하고 document.getElementById class name을 이용해서 이미지 클래스를 가진 태그를 모두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elements by죠? get elements by class name 해서 이미지 클래스를 가진 모든 태그를 갖고 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서 variable i가 0에서부터 이미지의 length까지 반복하면서 이미지의 i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class list에 add 해서 이미지 selected 라고 해주면 모든 이미지 클래스를 가진 엘리먼트를 images라는 배열에 저장을 하고 그 배열을 이터레이트 하면서 클래스 리스트에 이미지 셀렉티드를 추가하겠네요. 그러면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한 후에 셀렉트 올 버튼을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모든 이미지가 선택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몇 개의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Select All을 누르게 되면 모든 div 태그에 이미지 셀렉티드 클래스가 추가되는 것을 볼수 있네요. 이제 그럼 Select All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지가 전체 선택이 되기 때문에 Unselect All로 버튼이 바뀌고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이미지 선택이 해제되는 기능을 구현할게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Select All 함수 안에서 이 해당 버튼의 value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value는 현재 select all로 되어 있는데 이걸 unselect로 바꿔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해당 엘리먼트에 접근하려면 다시 document에서 get 엘리먼트를 이용해 뭔가 input 엘리먼트를 얻어온다든지 아니면 이 태그에 id를 추가해서 id를 기준으로 다시 select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디버거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Select All 버튼을 눌렀을 때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Select All 버튼을 누르면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리고 콜 스택을 보면 지금 Select All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를 onClick에서 호출한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 Select All에서의 this는 윈도우로 바인드가 되었지만 onClick, 해당 엘리먼트 안에 있는 onClick 안에 코드에서는 this가 input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div 태그에 onClick event handler를 직접 추가했을 때 안에서 this가 div 태그였던 것처럼 이 안에서는 this가 input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selectAll이라는 함수를 그냥 호출하였기 때문에 이 selectAll 함수 안에서는 this가 window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안에서 이 input 태그를 사용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코드에서 this를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럼 script.js 파일에서 인자로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btn의 value를 unselect all로 바꿀 수 있겠죠. 새로 고침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unselect all로
메시지가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언셀렉트 올 버튼이 눌렸을 때는 이미지 선택이 해제되게 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if 문을 이용해서 btn의 value가 unselect all인 경우에는 이미지 i에서 클래스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삭제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대신 해당 if 문을 하나 복사해서 마지막에 추가를 해주면 버튼의 밸류가 unselect인 경우에 select로 바꿔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unselect로 바꿔주도록 하면 동작을 할 것 같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 select all을 하게 되면 모두 선택이 되고 unselect all로 버튼의 밸류가 바뀌죠. 그리고 unselect all을 다시 누르게 되면 image selected 클래스가 모두 삭제되면서 다시 select all로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마우스를 그림에 올렸을 때 그림을 확대해서 표시해주는 기능을 추가해 볼게요.